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의 최절정기, 황금기, 그리고 다시 없을 전성기를 60대라고 한다면 50대는 그 전성기를 실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루하루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의 이런 말씀에 기꺼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전성기를 즐기기 위해 50대, 60대, 50, 60세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힘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50, 60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힘. 첫 번째,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힘.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돈 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먹고 살기 바빠서. 꼽아보자면 너무도 많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또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자니 남사스러운 마음도 들 수 있겠고, 또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남들이 곱게 봐줄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60의 전성기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내가 좋아했고 꿈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해묵은 미련이나 아쉬움을 간직하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 앞에서 쭈뼛쭈뼛 망설임을 계속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짓도 없죠. 그럴 땐 그냥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밥벌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또 부모님같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고 즐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난 일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가올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힘, 용기를 내시자고요. 50, 60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힘, 그 중에 두 번째, 난생 처음으로 즐길 수 있는 힘. 누군가 말하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시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아이고 그래 맞네 맞는 말이네 말 정말 멋지게 잘했다 하면서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잠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결심하고 행동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장년이 돼서 뜻밖의 재능이나 관심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와,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어? 아니,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야? 하며 탄성이 입 밖으로 절로 나오죠. 새로운 것을 보고도 마치 다 아는 듯, 이미 해본 듯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직접 해보는 열린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똘망똘망한 생기 있는 눈망울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난생 처음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전성기를 맞게 될 겁니다. 50, 60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힘, 그중 마지막 세 번째, 푹 빠져 즐길 수 있는 힘. 세상 시름 다 잊고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잡념들로부터 벗어나 무엇인가에 푹 빠져 지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몰입하는 거죠. 아이고, 이걸 하고 있으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쓸데없이 이런 걸 붙잡고 있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 귓전에 울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또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살았던 이유도 지금같이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니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게 되고 몰입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더 쉬운 길은 없는지 안전한 길은 없는지 두리번거렸을 수도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20대 말 제 재능을 살릴 수 있었던 몇 번의 작은 기회들, 단초들이 있었음에도 겁이 나서 제 스스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제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선 무난하고 안전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 성장을 계속하게 되면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새 지평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새 지평을 만나게 될 때 바야흐로 인생의 전성기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허탈감으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에 귀기울이지 말고 몰입의 즐거움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5월 60대를 축제처럼 정말 신나게 재미나게 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힘, 두 번째 난생 처음으로 즐길 수 있는 힘, 세 번째 푹 빠져 즐길 수 있는 힘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결과를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푹 빠져 지내시자고요. 그러다 보면 전성기가 코앞에 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도서 인생 절반은 나답게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60대에 꼭 전성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